오늘은 뽀팝이 저번에 했던 코끼리 치약 실험 업그레이드판인 초거대 코끼리 치약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앞에 보시면 엄청 많은 양의 과산화수소, 주방용 세제, 요조와 칼륨, 마지막으로 식용 색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 모든 걸 다 섞어서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 실린더로 하고요. 그 다음으로 10리터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재밌겠다. 오. 그럼 실험에 사용하는 것 외에는 모두 치워놓을게요. 자. 먼저 유리 실린더에 과산화수소를 넣어주고요. 이번에는 주방용 세제, 이번에는 식용 색소, 흔들어서 섞어줄게요. 이야! 안전을 위해서 고글과 장갑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자.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요. 지금부터 요도와 칼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불을 껐는데요. 이것을 여기 거품에 다시 넣어볼게요. 자. 보이세요? 다시 불이 붙었어요. 오, 다시. 발사! 오, 보이세요? 이렇게 많은 거품이 나왔는데요. 사실 저번 실험에서는 더 많은 거품이 나왔었거든요. 아마도 요오드와 칼륨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거품의 양이 나뉘나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초거대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다 치우고요. 자. 과산화수소 투하! 우와! 주방 세제 투하! 와, 번보이. 이번에는 식용색소를 알록달록하게 다 넣어줄게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야, 섞여라. 이야. 마지막으로 요도와 칼륨을 여기에 넣어서 부어줄게요. 자,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근데 혹시나 모를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허팝이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야. 야, 변신! 마스크 안 썼다. 따단!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초거대 코끼리 치약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 왔다. 자.
아, 멈춰! 뭐야 이거? 오, 이럴 수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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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살아있어? 오, 오, 오! 배가 커지고 있어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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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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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멈춰! 뭐야 이거? 오, 이럴 수가. 오! 우와. 지금 화산 폭발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오, 계속 소풍이 나고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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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시는 바와 같이 거품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와, 거품이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허팜이 코끼리 치아 위를 걸어가 볼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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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엄청 뜨거운 것 같아요. 오, 우와, 우와, 우와. 허팜은 지금 학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오. 여러분, 이렇게 허팝이 오늘 초건의 코끼리 치약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와, 지금 여기는 완전 코끼리 치약 수영장이 되어버렸어요. 오, 근데 엄청 뜨겁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수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오, 이제 거품도 이제 안 일어나거든요. 옳지. 오, 좋아, 더워. 이거보다 이 옷이 더 더워요. 근데 엄청 크게 하다 보니까 지독한 냄새가 엄청 많이 나고요. 또 거품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학교에서 과학선생님과 같이 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팝의 실험은 계속될 거예요. 모두들 안녕!